지금부터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우리 늘푸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든 직분자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우숙 선교사님 통해 이번에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우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온 인류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대속의 죽음 모두가 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산 소망을 힘을 다해 증거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생활 속에서 승리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조로 은혜의 말씀은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자연적 인간, 곧 육체적 인간입니다. 이들은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서 배설하고 잠자는 자연 법칙과 생리의 원칙에 따라 하루를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정신적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도구를 제작하며 사상이나 학문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소속되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존재로 영적 인간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여 말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이기에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어야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화는 이 땅에서 솔로몬이 누리던 영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 속사람을 강건케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응답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으며 참 마음과 단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의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주로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의 믿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 예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넘치는 소망이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주로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케 해주신 결과입니다. 또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소년 다윗도 은혜의 말씀,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따라 통일왕국 두 번째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적인 선교사로 그 이름과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탐구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또한 언행을 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통해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선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산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어 범사에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소음물로서 승리적인 사명 감당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